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파충류랑 곤충만 키우는 줄 알았는데 제 머리 두피 속에 모낭충도 길렀나봐요. 여러분들 모낭충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낭충? 요즘에 머리카락이 너무 빠지고 머리가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긁으면 손톱에 뜯기는 거 있죠. 그런 게 요즘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모낭충 한번 검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현미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보이긴 하는데 막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안 보이니까 우선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모낭충인데 비껴지질 않아요. 제가 일상생활 맨날 샴푸로 린스로 머리를 빡빡 닦는데도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게 자체가 충격입니다. 와. 피나 코 주위 등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진드기 일종입니다. 이 모낭충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은 이게 많이 번식을 하고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심하게 되면은 뼈염,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뿐만 아니라 심하면 탈모까지 온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모낭충을 가만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심각한 것은 10대 친구들, 어린 친구들부터 굉장히 많은 탈모가 오고 피부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샴푸를 아무거나 쓰게 되거나 그러게 되면은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는 곤충도 버거워 죽겠는데 모낭충까지?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지루성 두피각질에다가 두피염, 여러분들 미리미리 예방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짜잔. 자, 이게 바로 두피 진단기입니다. 이 보시면은 잘 찍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피를 찍는 건데, 오, 찍혔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자, 여러분들, 아침에도 제가 머리 진짜 일부러 두피 깨끗하게 나오려고 빡빡빡 씻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씨솔트 스케일러. 이게 바로 만병통치야. 머리에 있는 각질이나 이 모낭충들이 계속적으로 머리카락이나 이제 피부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모낭충을 굉장히 많이 제거해주고 탈모를 예방해줄 수 있는 이 씨솔트 스케일러인데 사용법이나 성분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써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야 탈모랑 모낭충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 있다는데 못 믿으시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다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얼굴에도 쓰면 좋을 것 같아. 와, 여러분들 이게 머리에 있는 비듬이나 각질, 냄새, 모낭충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데 진짜 소금이 엄청 자자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써봤는데 와, 신세계입니다. 지금 약간 진짜로 극기 훈련이나 어디 캠핑 갔다가 아니면 훈련을 갔다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주일 만에 씻었을 때 그 개운함 있죠. 그 개운함이 지금 머리에서 뿜뿜뿜뿜 벗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쓰면 된다고 하니까 이 샴푸 대용으로 가끔 이용하시기만 해도 두피 건강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약 2주에 걸쳐서 약 5회 정도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자,
두피 진단기 그리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모낭충과 각질이 없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좀 힘들지만 제가 한번 봐볼게요. 오, 보인다 보인다. 오, 진짜 많이 줄어들었네. 자, 근데 뻔하게 각질이나 모낭충은 싹 그리 없어졌을 거예요. 짜잔. 이야,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 전이랑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질 그리고 모낭충도 엄청 줄어들었을 거고, 그 다음 요즘에 제일 좋은 거는 가려움증도 없고 머리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기름기가 별로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닥터포 헤어의 시솔트 스케일러 정말 좋은데요. 저처럼 모낭충이 머리에서 발견이 되거나 머리가 부쩍 많이 빠진다던가 가려움증, 냄새가 나는 분들, 그리고 기름기가 많이 끼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집에서도 일주일에 샴푸 대신 두세 번 정도만 사용하면 되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리라고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탈모가 올 수가 있습니다.